안녕하세요. 나무사랑입니다. 오늘은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를 한번 떠볼 건데요. 무늬가 되게 예쁘죠? 위쪽에서는 그냥 꽃무늬인데, 옆에서 보시면 할리퀸 스티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예쁘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물은요. 가장 기본적인 색상은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색상을 준비하시되 되도록이면 진한 색상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바늘은 오호 바늘을 쓰고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링 있으시면 표시링도 준비해 주세요. 흰 실을 가지고 와 주시고 저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을 준비하셨으면 먼저 사슬을 20코를 만들겠습니다. 매직링을 만들어서 매직링 사이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감아 오세요. 그리고 나서 꼬리실을 쭉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하나 생겼지요. 매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키면 온전한 사슬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사슬을 총 20개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슬 뜨실 때 너무 쫀쫀하게 하지 마시고 좀 느슨느슨하게 놓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20코 오셨으면 편편하게 꼬이지 않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첫 코에 한 가닥만 걸어서 바늘에 지금 두 가닥 이렇게 걸렸잖아요. 이때 이두 가닥을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주시면 빼뜨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슬 네 개를 올릴게요. 기둥코로 사슬을 4코 올렸다는 거는 두길 긴뜨기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방금 빼뜨기 했던 코에 두길 긴뜨기를 4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벌써 기둥코 한 코를 떠났으니까 두길 긴뜨기 3코만 더 하면 됩니다. 두길 긴뜨기는요, 두번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 빼뜨기 코에다가 넣고 실을 감아 오신 다음, 그러면 지금 코바늘에 이렇게 네 가닥의 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실을 한번 감아서 두 가닥을 빼주고, 또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빼주고, 마지막으로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빼주면 두길 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두개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두 개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다 해서 총 4개의 두길 긴뜨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슬을 2개, 3개, 4개, 5개 이동하는 사슬 5개 떠준 다음에 자, 두 번째 코는 건너뜁니다.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또 두길 긴뜨기를 4개를 하는데요. 한 가닥만 걸지 마시고 중앙에 푹 찔러서 두 가닥을 걸린 상태로 두 가닥이 걸려있죠? 바늘 실을 걸어서 두 번씩 빼주시면 돼요.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자, 또 두길 긴뜨기를 세 개를 더해서 한 코당 두길 긴뜨기 네 개가 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동하는 삿을 다섯 개 뜹니다. 요렇게 해서 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 또그 다음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네 개를 하고 또 삿을 다섯 개 뜨고 또한코 건너서 두길긴뜨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초원 꽃잎이 10장이 되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아서 끝에서 뵙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이동하는 삿을 5개까지 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바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꽂으세요. 꽂기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바늘 끝이 여기 우리 다섯 개 이동하는 삿을 요 공간으로 바늘이 요렇게 앞쪽으로 나오지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냥 쭉 빼오세요. 요렇게 해서 바늘에 실이 두 가닥이 걸리면 한꺼번에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꽃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꽃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달면서 조그만 팝콘을 만들 거거든요. 날개는 사슬 다섯 개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사이에 우리 한 코씩 건너뛰고 간 부분 보이시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또 아까처럼 두 가닥을 잡아서 밑에는 한 가닥 있고 위에는 두 가닥 있거든요. 푹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꽃에 날개를 한번 달아볼게요. 다섯 개입니다. 사슬은. 첫 번째 두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쪽 고리 밑으로 바늘이 쑥 들어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좀 잡아서 실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킨 다음에 짧은뜨기. 자, 그러면 요 꽃의 오른쪽 날개가 하나 달려있지요. 저 왼쪽에 날개를 하나 달아볼게요. 사슬 다섯 개입니다. 우리 여기 빈 공간, 요 부분에 사슬 한 코를 띄우고 지나갔잖아요. 한코 띄운 곳에 바늘을 넣고 또 짧은뜨기입니다. 자, 되셨죠? 요렇게 하면 왼쪽에 날개 하나, 오른쪽 날개 하나를 단 요렇게 미니 팝콘이 됐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삥 돌아오세요. 다 오셨나요? 저도 이제 오른쪽 날개 다섯 개를 했고요.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 여기에 쏙 집어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자, 빼뜨기 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 했던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짧은뜨기를 해주셨으면 이번 단에서는 날개를 하나씩 더 달아줄 건데요. 사슬을 7개 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떴던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사이에 우리가 짧은뜨기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사슬을 7개 쫀쫀하게 떠주시고요. 이번에는 처음에 떴던 날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사이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 보이시죠?
이 짧은뜨기에다가 또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하나씩 사슬 7개를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 날개가 하나 남았습니다. 사슬 7개 뜰게요. 자, 빼뜨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짧은뜨기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서 잘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떴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뜨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하시면 되는데요.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 총 10개의 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고리 하나당 두길 긴뜨기를 5개씩 하고, 그 다음에 긴뜨기로 꽃잎을 연결하고, 이런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짙은 색깔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자, 이 고리에다가 실을 끌어와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떴습니다. 기둥코를 포함해서 두길 긴뜨기를 요 고리에다가 5개를 해주세요. 자, 두길 긴뜨기 5개를 했지요? 그 다음에 꽃잎과 연결을 해주는데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사이에 우리 짧은뜨기 했었잖아요. 그 짧은뜨기에 긴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짧은뜨기 코 밑으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오시면 새가 다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각 고리마다 두길 긴뜨기 5개 하고 꽃잎은 긴뜨기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세요. 이제 다 왔으니까 빼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기둥코 4개 세웠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바닥의 코는 60코, 그러니까 60코가 됩니다. 자, 바닥 두 번째는 80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늘림을 하는데 원형뜨기에서 우리가 하나, 하나, 둘 규칙으로 하신 적 있죠? 여기서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규칙으로 가면 총 코수가 80코수가 됩니다. 자, 기둥코는 3개만 올려서 한길 긴뜨기 할 준비를 할게요. 자, 한코 떴지요? 그 다음 코도 한길 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는 코늘림을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 2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하나, 하나, 둘 하는 규칙으로 갑니다. 요거를 20번 반복을 해주시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그 다음 코도 하나. 그 다음 코에는 2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다 오셨으면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기둥코의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 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 이 사슬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이 실은 일단 끊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꼭 당겨주시고, 자, 요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흰색 실을 다시 가지고 와주세요.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 상태에서 펴물을 뒤집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흰 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꼭 끝난 부분부터 시작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 데서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앞걸어 짧은뜨기를 할 건데 어디에다가 하냐면 코에다가 할 거예요. 한길 긴뜨기. 코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코 부분 있잖아요. 코 바늘을 넣고 요렇게 실을 끌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사슬 하나만 합니다. 가볍게. 그리고 그 다음 코 이렇게 떠서 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때 짧은뜨기 너무 쫀쫀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짧은뜨기. 또그 다음 코를 잡아서 코마다 위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면서 짧은뜨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을 걸어서 짧은뜨기. 이 기둥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에다가.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코마저 앞걸어 짧은뜨기를 하고, 그리고 빼뜨기를 우리가 여기 첫 코에 그냥 사슬 하나만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 사슬 하나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에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앞면이 되잖아요. 여기 앞면에서부터는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면 돼요. 여기에서 바로 이 코에다가 바로 보이는 코, 요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바퀴를 짧은뜨기를 8코 해주고 오시면 돼요. 요 짧은뜨기 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코마다 보이는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는데, 금방 우리가 뒤집어서 앞걸어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 요렇게 겉면에 요렇게 스티치한 것처럼 요렇게 모양이 나오죠. 요 모양이 나중에 이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해서 한 바퀴 돌아오세요. 이제 다 오셨죠?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여기 짧은뜨기 코 있잖아요. 짧은뜨기 코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 빼뜨기 했던 자리 바로 그 자리 그대로 바늘을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할리퀸 스티치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짧은뜨기 했던 코잖아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를 지나서 네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네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코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더해줍니다. 자, 부채무늬 모양이 한코 안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세 코를 건너뛰어서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서 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다가 금방 했던 요 부채무늬를 또 합니다.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같은 코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또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야겠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코에 짧은뜨기로 고정.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도시면 요 조개 무늬가 10개가 나오면 됩니다. 한 바퀴 돌아서 요 끝에서 뵐게요. 자, 다 끝까지 다 오셨죠? 끝까지 다 오셨으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요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고 매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할리퀸 스티치는 본래는 이렇게 보니까 실을 계속 끊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귀찮으니까 한 사슬 4개 정도 올려주시고요. 저는 요거 풀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표시링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 이게 풀리지 않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사슬 여러 개 떠놓으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일단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넘겨놓고요. 자, 이제 색깔을, 요 색깔 다시 가지고 올게요.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하면, 얘를, 요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놓으세요. 숨겨놓고, 이 부채 무늬에 요렇게 절반을 요렇게 손으로 나누면 한길긴뜨기가 요쪽에 3개 있고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3개가 있잖아요. 여기 왼쪽 한길긴뜨기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에는 사슬. 여기다가 바늘을 꽂으시고 실을 가져오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좀잘 봐주세요. 자, 이 부채 무늬의 왼쪽 한길긴뜨기 3개와 그 다음 부채 무늬의 오른쪽 한길긴뜨기 3개를 한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두 번째 코 사이로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두 가닥만 빼주세요. 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세 번째 코 밑으로 바늘을 넣고 또 실을 끌어와 주신 다음에 두 가닥만 빼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 빼뜨기 했던 요 중간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 요 부분은 아무것도 해주지 마시고 바로 이쪽에 건너가서 여기 세 코를 모아뜨기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보이시죠?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만 빼고 또 실을 감은 다음 그 다음 코 밑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만 빼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두 가닥만 빼주시면 바늘에 둘, 넷, 여섯 코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 여섯 가닥을 한꺼번에 쭉. 그리고 나서 사슬 7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를 계속 반복인데요. 이거 반복입니다. 여기 부채 무늬의 오른쪽은 다 썼잖아요. 자, 왼쪽 부분, 요 부분하고 요렇게 여섯 코를 한길긴뜨기 여섯 코 모아뜨기를 할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요이빈 공간이 아니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부터 합니다. 자, 중간에 있는 여기 짧은뜨기 코 있잖아요. 요 코는 건너뜁니다. 여기 한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만 할 거니까요.
요렇게 다 모여 있죠? 둘, 넷, 여섯, 일곱. 첫 번째 할 때만 여섯 가닥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자, 일곱 가닥이 요렇게 걸릴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꺼번에 쭉 빼주시고, 사슬은 일곱 개. 자, 되셨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개까지 하고 나서 이제 빼뜨기를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요 부분. 여기 구멍이 뽕나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으로 바늘을 쏙 넣고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슬 세 개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여기 모아뜨기 한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를 합니다. 기둥코 세워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한길긴뜨기를 2개 더 해주고, 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를 하는데, 요 사슬도 요렇게 같이 잡고 뜨는 거예요. 요 사슬도 같이 잡고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채무늬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할 건데 어디에 할 거냐면 한길긴뜨기 3개하고 사슬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요 사슬했던 부분에 바늘을 넣고 여기 우리 사슬뜨기 7개 했던 거, 요것도 같이 감아서 요렇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부채무늬 하나 하고 짧은뜨기로 고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채무늬 만들기로 가는데 어디에 할 거냐면 여기 모아뜨기 했던 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슬 하나 넣고 같은 요코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더해줍니다. 이때 여기 있는 사슬은 같이 잡고 뜬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바늘을 넣고 이뒤 위쪽에 있는 이 사슬뜨기 한 것도 같이 잡아서 짧은뜨기. 자, 요런 무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바퀴 끝까지 돌아와 주세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짧은뜨기, 부채무늬 하나 만들고 짧은뜨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빼뜨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채무늬 만들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했잖아요. 기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하지 마시고 그냥 기둥코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의 모래에 있는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 한 5개 정도 해주세요. 자, 이제 파란색은 끝나서 이제 흰색을 떠야 되는데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요렇게 해서 잘라버리시고 시작할 때 다시 뜨시면 되는데 전 꼬리실 많이 남는 게 싫어서 그냥 요렇게 두고 아까 우리 요렇게 꽂아놓고 갔잖아요. 요걸 빼서 여기다 넣고 그냥 또 실을 매달고 가요. 대신 이제 요 파란색 실은 요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흰색 이 실을 이렇게 끌어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부채무늬 오른쪽 한길긴뜨기 3개, 왼쪽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뜬 부분에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에 있는 사슬 보이시죠?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남겨놓은 이 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냥 적당히 데리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실을 감아서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뜹니다. 이 부채무늬의 왼쪽 반, 그 다음에 이 부채무늬의 오른쪽 반, 요렇게 잡아서 한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 다음 코미도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두코 빼고. 자, 세코 모아졌죠? 여기에 중간에 짧은 뜨기를 했던 코, 요 코는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6코 모아뜨기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의 첫 번째 한길긴뜨기 코 밑으로 바늘을 넣고, 그 다음 코도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 빼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에도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온 다음 두 가닥을 빼고. 자, 제일 처음에 모아뜨기를 할 때는 가닥이 6가닥일 거예요. 둘, 넷, 6가닥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쭉 빼주시고, 7개의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한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를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7가닥이 생겼잖아요. 한꺼번에 쭉 빼주시고 또 사슬 7개. 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아까 여기 파랑색 할때 한번 했던 거라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세요. 자, 7코를 떠주셨으면 한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 했던 요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아왔어요. 사슬 3개 올려서 한길긴뜨기 할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바로 금방 빼뜨기 했던 요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사슬 1개,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줄 거거든요. 자, 한길긴뜨기 3개 한 거죠.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같은 이 공간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더해줍니다. 하실 때는 이 고리도 같이 감아서, 고리까지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 부채무늬 하나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바로 밑에 부분에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금방 만들어놨던 이 고리, 사슬 7개로 만들어진 이 고리도 함께 잡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요런 방법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오셨죠? 저도 이제 거의 다 와서 짧은뜨기를 할 차례입니다. 짧은뜨기 하고 이제 빼뜨기 남았거든요. 짧은뜨기 해놓고 빼뜨기는 아까랑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넣지 마시고 기둥코의 바로 왼쪽에 있는 머리에 있는 사슬 있죠? 사슬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흰 꽃도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한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해놓고 여기 파란색 부분을 시작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여기 표시링은 빼서 여기에다가 꽂아서 얘가 풀리지 않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이 부분이 파란색 자리잖아요.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 했던 그 중에서 사슬 바로 왼쪽에 있는
사슬 있잖아요. 여기다 바늘로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금방 표시링을 뺐던 요 고리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끼우세요.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 있잖아요. 이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같이 통과를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나서 사슬 세 개를 뜨시고, 여기 세 코와 그다음 이쪽 꽃잎에 세 코를 합쳐서 한 길긴뜨기 여섯 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서 그다음 코를 잡아서 두 가닥만 빼주고 또 그다음 코를 잡아서 두 가닥만 빼주고 그다음에 짧은뜨기는 안 한다 그랬고 그다음 이세 코를 해야 되잖아요. 이세코 중에 한 코는 얘를 요렇게 뒤쪽으로 보내보시면 한 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것도 잡아서 두 가닥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코더 있잖아요. 요것도 잡아서 두 가닥만. 또이 코도 잡아서 두 가닥만. 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 만드는 무늬이기 때문에 고리는 둘, 넷, 여섯 개밖에 없어요. 이 여섯 개를 한꺼번에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슬 일곱 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여섯 코를 모아뜨기를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사슬 7코, 그 다음에 한 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끝까지 오세요. 계속 반복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7개 다 뜨셨으면, 이제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 부분 빼뜨기인데, 빼뜨기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모아뜨기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 3개 뜨고, 이 부분에는 한 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 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이 고리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짧은뜨기. 계속 반복이에요. 여기까지만 한번, 하나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기둥코 3개, 사슬 3개 올려서 한 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놨죠? 그러면 두 번째 한 길긴뜨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길긴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이 고리까지 같이 감아서 한 길긴뜨기 3개. 그리고 이제 이 고리랑 같이 짧은뜨기 하기로 했잖아요. 요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면 이제 파랑새까지 끝나거든요. 저는 생각에 흰 무늬 두 개, 여기 파랑 무늬 두 개, 요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일단은 휴지 길이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파랑색 다 하고 여기 끝까지 한번 와봐 주세요. 자, 요렇게 하시고 이제 빼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기둥코 세 번째가 아니라 기둥코 바로 왼쪽에 있는 한 길긴뜨기의 머리에 있는 사슬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다섯 개에서 풀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색상 교체를 할 거거든요. 흰색에 꽂아놨던 빼서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끊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흰색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흰색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흰색이랑 이 파랑색 실 위치를 바꿔줍니다. 흰색은 왼쪽으로 보내고 파랑색 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실을 이제 흰색 떠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났어요. 지금 현재는 요거 바로 왼쪽에 있는 한길긴뜨기의 머리 사슬 바늘 요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고리 하나 있잖아요. 이 고리도 같이 요렇게 걸어서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 두 개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고리 하나가 만들어지지요? 또 사슬 세개 만들어 주시고 금방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파랑색 두 무늬, 하얀색 두 무늬 됐지요.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흰색 여기 이렇게 보시면 흰색 반 개의 무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파랑색 반개 무늬로 이제 끝나면 대부분의 휴지는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묶어놨던 파랑색을 가지고 오세요. 빼서 고리만 이렇게 빼놓으시고 요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조개무늬의 첫 번째 코 바늘을 끼우고 그 다음에 금방 빼놨던 고리도 같이 바늘에 끼운 상태에서 자 바늘에 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실을 감아서 통과시킨 다음에 사슬 3개 올려주시고 또 한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슬 7개입니다. 한길긴뜨기 6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자, 이제 빼뜨기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모아뜨기 했던 이코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하고 사슬 하나 해서 실을 끊어주세요. 끊어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휴지를 한번 끼워 볼게요. 자, 휴지 하나를 가지고 오셨으면 여기 안에 휴지심을 빼야 되잖아요. 휴지심 빼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손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납작하게 됐죠? 그러면 반대 방향을 또 놓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긴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대부분의 휴지는 여기 휴지가 여기 휴지심 있잖아요. 여기에 풀로 살짝 붙어져 있어서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살살살살 당겨요. 그러면 붙어있는 휴지도 같이 딸려 나오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쭉 빼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휴지심하고 얘가 같이 딸려 나오는데 이렇게 살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풀이 살짝 붙었던 부분도 이렇게 살살 잘 떨어지거든요. 제일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풀려진 휴지는 안쪽으로 다시 밀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금방 만든 휴지깍을 한번 입혀볼게요. 예쁘죠? 요거는 지금 휴지가 좀 작은 휴지였어요. 그러면 좀 큰 휴지를 한번 여기다 끼워 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살짝 다르죠? 살짝 높이가 오른쪽이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쓴 건데 이렇게 지름도 얘가 이쪽 오른쪽이 훨씬 더 넓은 거거든요. 그리고 휴지심은 제가 미리 뽑아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금방 뜬 거를 한번 입혀 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떠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짙은 색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흰색은 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을 쓰시는데 요거는 검정색은 아니고 진한 청색 같아요. 아주 진한 청색. 요런 조합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색깔도 한번 떠봤거든요. 요렇게 예쁩니다. 스티치가 여기에 하얗게 나온 스티치가 너무 예쁘지요. 그리고 요 실은 아크릴실로 뜬 거고요. 요거와 요거는 아크릴실로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형 뜨는 실. 인형 뜨는 실로 떴는데 둘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흰 거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휴지를 처음 넣었을 때는 이렇게 탄탄하고 예쁜데 이 중간부터 휴지를 뽑아 쓰다 보면 이 속에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저는 문방구에서 이렇게 필름지를 한 장 샀어요. A3 사이즈로 한 장을 샀더니 휴지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려봤거든요. 휴지 높이에 맞게 이렇게 오리니까 두 장은 딱 맞고 한 장은 조금 작은 듯한데 그래도 세 개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지를 갖고 오셨잖아요. 금방 오려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휴지를 감쌉니다. 휴지를 감싸서 간단하게 이렇게 휴지를 감싼 다음에 끈적이 안 남는 테이프 요새 많으니까 그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한번 뒤집어 씌워볼게요.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뜨는 법도 사실은 계속 대풀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꼭 한번 떠봐 주세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뜨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또 예쁜 수세미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